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종목은 무엇인지 바로 공개를 해볼까요?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기아입니다. 네, 기아입니다. 오늘장에서도 워낙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사실 오늘장에 또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우리 8550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매수하신 가격은 81,600원에 매수를 하셨더라고요. 사실 기아가 오늘뿐만 아니라 올해 내내 폼이 좀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모습들 나오고 있고 워낙에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강했던 종목이라서 또 빠르게 좀 빠졌던 종목인데 올해 들어서는 좀 눈에 띄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한 30% 정도 상승을 한 것 같아요. 네. 자, 오늘도 5% 가까이 뛰어 오르면서 85,0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시청자님께서는 4% 정도 지금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네. 또 4월 3일 지인의 추천으로 매수를 했다고 하셨는데 얼마 안 됐네요. 네, 거의 사자마자 바로 오른 격이죠. 이거는 정말 네. 운이 좋다고 해야 되는 건지 그 지인분이 정말 이걸 알고 하셨는지. 하신 건지 네. 만약에 오늘 바로 이렇게 오르지 않았으면 네. 워낙에 고점에서 지금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인과의 관계가 살짝 어색해질 수 있었지만 자, 오늘 급등을 하면서 다행히도 수익권에 들어섰습니다. 네, 그리고 목표가를 1차는 10만원, 2차는 12만원 이렇게 말씀 주셨고 올해 연말까지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역대급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주가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기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네요. 자, 이와 관련해서 기아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인 분석과 함께 투자 전략도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기아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 어떻게 또 포인트를 잡고 계시는지 키워드부터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먼저 박준현 운영형님, 기아는 키워드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뭐 1분기 어닝 시즌에 접어들었는데요. 실적 좋은 종목들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기아차는 돋보이는 실적 주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실적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겠고요. 김민준 전문가님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저는 브랜드로 좀 잡아봤습니다. 더 강화된 브랜드 위상. 기아의 브랜드가 조금 더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네요. 자, 두 분 모두 긍정적인 포인트를 잡아주신 것 같은데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박준현 운영형님, 돋보이는 실적주. 아무래도 기아가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에 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1분기 어닝 시즌에 진입을 했는데 아마 기아차와 현대차는 아마 실적은 4월 하순에 실적 발표를 할 건데요. 최근에 이제 실적 시즌을 앞두고 프리 어닝 시즌에 일부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전망치가 좀 나와 있는데 제가 최근에 체크한 바로 의하면 이번 실적 시즌에 대부분 다 실적들이 어닝 쇼크인데 유일하게 실적이 좋게 나올 섹터가 어닝 서프라이즈에 나올 섹터 자체가 자동차와 더불어서 증권주입니다. 증권주도 올해 전망치가 1분기 안 좋았는데 시장 좋다 보니까 그중에서 기아차가 대형주 중에서 유일하게 독보적으로 이번 1분기 실적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 같다. 현재 기아차의 지금 1분기 가이던스가 아마 2조 2천억 정도 잡혀져 있을 건데요. 최근에 약간 실적 전망치 올라가면서 좀 2조 원대에서 올라와 있는데 현재 증권사에서 예상하고 있는 일부 한 서너 개 증권사에서 예상하고 있는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2조 5천억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이게 가이던스 대비해서 10% 정도 높게 나올 것 같고요. 참고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재 가이던스가 2조 7천억 정도 잡혀져 있는데 현대차도 2조 9천억에서 3조 2천억 사이가 나올 거란 전망이니까 현대차도 시장 예상치에 비해서 한 10% 정도 좋게 나올 것 같다. 예,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좋게 나온 것 자체는 중국은 부진하지만은 미국이라든가 인도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성장성이 뚜렷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쪽이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지금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거의 10%대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자동차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10%대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높게 나온 이유 자체가 아무래도 환율 효과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차량 재고가 없다 보니까 미국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리 영업사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좀 낮게 지급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용 자체가 네. 덜 나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수익성 지표로 반영이 좀 된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하용의 성장 모멘텀 자체는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충분히 현대차가 잘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전기차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응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기아차가 저는 이제 실적 성장주, 개인적으로 제가 투자 원칙을 실적 성장주에 투자를 하는 쪽인데, 이 종목은 대표적인 실적 성장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적 성장하는 것 자체는 일단 실적도 좋고 이익률이 상당히 높고 앞서겠다시피 특히 자기 자본 이익률이 16% 17%예요. 16% 17%. PBR 지표는 낮은데. 대형사 시가총액 제가 알기로는 30위권 내의 종목 중에서 자기 자본 이익률 ROE가 15% 넘어간 회사가 없습니다. 하나도 찾기 힘들어요. 현대차도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보다도 기아차가 압도적으로 지금 주가 상승, 이따 차트를 보시겠지만은 상승이 높은 이유 자체가 현대차에 비해서도 기아차가 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부분 자체다. 그래서 대형주 내에서도 실적 시즌에 독보적인 실적도 좋지만은 펀드멘탈 지표상으로도 성장하는 자동차를 우리가 성장주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실적이 성장하는 성장주다. 그렇게 좀 기아차를 정의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아차가 지금 정말 독보적인 실적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힘을 더해가면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어서 김민준 전문가님의 포인트도 잡아봐야 되는데 브랜드 위상을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하셨어요? 네, 솔직히 들어오기 전에 피디님하고 좀 상담을 했거든요. 네. 저희가 네. 키워드를 직접 하는데 많이들 피디님들 거의 다 준 전문가세요. 맞죠. 어쨌든 프로의 연출자잖아요. 맞아요. 프로의 취지가 좀 있는 쪽인데 제 주관이 솔직히 많이 반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구를 던져봤어요. 현대차의 마크를 제네시스에 달았다면 네. 제네시스가 그만큼 팔렸을까? 고개를 너무 많이 끄덕이시는데요. 그 이름값이라는 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제네시스에 현대 마크를 붙였다면 네. 이만큼 팔렸을까?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량 판매 매장을 가더라도 제네시스 매장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리고 그 어쨌든 상표권을 잘 도입한 효과가 있다고 보는 쪽이에요. 기아도 마찬가지로 달라진 위상이 일단 점유율 측면에서 높아진 거는 팩트적인 거니까 거의 지금 유럽 쪽도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고 국민 시장은 거의 10% 육박합니다. 너무 좋은 쪽이에요. 이거는 이제 팩트 체크니까 정보 전달이죠. 주관적인 걸 좀 반영하면 기아라는 예전에 KIA 이 마크를 달고 네. 과연 국민 시장에서 순항할 수 있었을까는 솔직히 의구심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내구성 측면이라든지 뭐 차량의 단단함, 기술력 이런 부분도 뒷받침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요즘에 신차들 보게 되면 다 좋거든요. 없는 기능이 없습니다. 국산차 안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어떤 기아라는 자신감, 이제 자신 있게 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브랜드 네임의 위상이 좀 높아졌고 그다음에 이제 판매, MS로 증명을 하고 있고요. 현지에서 차가 웃돈을 주고 산다고 해요. 현대 기아차를. 네, 이제 그 제네시스 이 정도고요. 지금 뭐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거의 6만 2천 불에 거래가 되는 쪽이거든요. 인피니트라든지 다량 다른 국가의 차량 대비 훨씬 높은 가격이에요. 기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점유율 부분이죠. 현기차의 어떤 폭스바겐, 뭐 개석거라. 지금 이제 도요타가 1위, 폭스바겐 2위, 현기차가 이제 3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달라졌다고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저는 여기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상표권 변경이 이제 신의 한 수인데 솔직히 저는 좀 더 신박한 걸로 바꿨으면 브랜드 더욱 위상이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네시스보다 좀 약한 측면이 있는데 지금 이제 고민하시는 부분이 시청자분들 이 부분이잖아요. 앞으로 주가가 더 갈 수 있느냐. 맞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여기거든요. 핵심 맞습니다. 포인트가. 저는 오늘 이미 다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저는 확신 있게 기아차 주가는 더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이제 우리가 내연기관이라는 프리미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차에 대한 품질이 프리미엄인데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 지금 대수를 보게 되면 5%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저조한 수치지 않습니까? 근데 2032년까지 67%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맞아요. 이렇게 했거든요. 네. 이게 뭐 현기차에 득이 되느냐 아니냐 이제 계산기를 많이 두들기고 있다고 하는데 어찌됐건 대세적인 흐름이니까 발맞춰 갈 수밖에 없는데 시장의 평가가 과연 오늘 화성공장도 이제 오픈을 했지 않습니까? 기공식을 했는데 그 전기차 플랫폼에 대한 성장주로서 현대기아차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고 아까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이야기를 좀 박준현님 하셨는데 제가 봐도 기아라는 쪽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현대차보다 조금 더 나아요. 그래서 주가 상승 퍼포먼스가 좋았고 아직 실적 나오기 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실적이 나오더라도 더더욱 올라간다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면서 재료가 소멸되는 소멸되는 쪽이 아니고 여기는 앞으로도 계속 실적이 나오면 주가 퍼포먼스가 더 좋을 수밖에 없다. 이제는 어떤 그 외인 수급, 기관 수급들이 싼 주가, 실적이 좋은데도 밸류에이션 싼 주가들을
찾아서 떠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민주 전문가님께서는 이 브랜드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브랜드 위상이 높아졌다 말씀해 주시면서 판매로 증명이 됐다 이렇게 좀 단언을 해주셨습니다. 실적이 나오더라도 더 갈 수 있다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 운영용님 그럼 또 하나 또 궁금한 게 네. 저희가 기아를 볼 때는 어쨌든 현대차랑 같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현대차 또 기아 그리고 또 다른 자동차 부품주 이렇게 세 개를 봤을 때 투자 매력도를 봤을 때 좀 어떤 걸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저희 시청자들이. 네. 네, 일단은 국내에서 보면 현대차와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예. 자동차는 글로벌 기업이지 않습니까? 예. 글로벌 자동차 회사와 또 비교를 해야 됩니다. 밸류 자체를. 네. 현재 기아차가 올해 예상되는 실적 기준으로 PR 기준에서 지금 5배가 채 안 되거든요. 예. 주가 엄청 싸죠. 엄청 싸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근데 글로벌 쪽의 자동차 회사들, 미국의 GM이라든가 포드라든가 BMW 회사들이 PR 6배예요. 예. 그들 국가들이 근데 우리나라보다 PR이 거의 한 50% 정도 높지 않습니까?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평균 PR이 17, 8배, 미국도 S&P 기준에서 18배거든요. 근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 올해 경기가 안 좋지만 대체적으로 11배, 10배가 평균치였거든요. 예. 즉, 미국 시장에서 PR 기준에서 자동차가 미국에는 GM이나 포드가 거의 60% 정도 할인을 받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 쪽에서는 기아차가 PR 5배, 6배 싸지만은 네.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싸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런 측면에서는 약점이에요, 자동차가. 좀,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본다 한다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결국은 GM이라든가 BMW라든가 포드라든가 그들 관련 종목들이 PR 10배 올라가야지 기아차라든가 현대차다 6배, 7배 정도 올라갈 7배 정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도 보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앞서 이제 국내 기아차와 현대차를 비교할 때 이게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볼까요? 지금 기아차는 지금 그 역사적 고점이 10만 2천 원입니다. 2021년도에. 고점 대비해서 지금 20%도 채 안 빠졌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현대차는 지금 얼마일까요? 현대차는 과거의 고점 기준으로 보면 28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19만 원입니다. 많이 떨어졌죠. 네. 예, 무슨 차이냐? 지금도 현대차를 사는 게 아니라 기아차를 사야 됩니다. 그 이유가 밸류상으로 본다 한다면 이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을 결정하는 것 자체는 자기자본 이익률 ROE거든요. 예. ROE인데 보시면 현대차의 ROE는 거의 2021년도에 6.8% 그다음에 이 작년도에 9% 10% 올해도 10% 앞으로 2년 동안에도 2023, 2025년도 10%대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ROE가 주가 상승률을 제가 결정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즉 현대차는 연평균 10% 올라가면 기아차는 어떠냐? 기아차는 어떠냐 보시면 자기자본율이 현대차가 5%일 때 14.7%였고 그다음 작년도도 14.6% 올해 무려 17% 그다음 내후년도도 16%입니다. 즉 현대차가 10% 올라갈 때 기아차는 15% 16%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5% 차이가 얼마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복리 개념이거든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네, 네. 연간으로 복리로 계산하게 되면. 그래서 기아차가 앞으로도 현재 밸류가 유지가 된다 한다면 현대차에 비해서 현대차가 10% 올라갈 때 기아차는 거의 20% 올라갑니다.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도 그래서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주가가 싸다. 이번 실적 자체도 서프라이즈하고 그다음에 자기자본이 16% 17%니까 그래서 현대차에 비해서 그래도 기아차가 여전히 좀 빠르게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 매력도는 현대차보다도 기아차가 여전히 낮다. 그럼 현대 기아차 말고 부품주는 어때요? 오늘도 시간 외에서는 일부 종목들이 좀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포착이 됐고 채팅창에서도 아 내일은 자동차 부품으로 헤쳐 모여 해야 하나요? 라는 댓글들이 올라오는데 현대 기아차를 지금 사기에는 내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눈을 돌려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수급 여건 자체가 오늘은 이제 물론 기아차 현대차의 애국인 수급이 많이 집중이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가벼운 쪽의 부품 종목들이 강하죠. 오늘 뭐 현대 유아가 16% 올랐지 않습니까? 맞아요. 현대 유아가 올랐고 네. 부품 종목은 이제 대표적으로 현대 모비스, 현대 유아. 그다음에 중소형 쪽은 우리 지난주 우리 김민주 전문가가 추천해드렸던 화신. 네. 네. 저도 화신을 상당히 좋게 네,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오늘 신고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성우하이텍은 실적보다는 재료로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부품 쪽에 괜찮은 회사가 SA라는 회사입니다. SA라는 회사. 하신을 못 사신 분들은 SA라든가 네? 오히려 그래도 여전히 부품 종목들이 수익률은 높다고 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는 네. 반도체 장비 소재 종목들이 수익률이 높듯이.
이렇게 종목에 대한 꿀팁들까지 지금 들으신 분들은 싹싹 지나간 종목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는 이 기아차의 브랜드 위상에 대한 포인트를 짚어주셨고 뚜껑이 열려도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근데 지금 올라가는 건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인데 사실 지금 또 하나의 우려 중에 하나가 경기 둔화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완성차 수요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랬을 경우에는 기아의 실적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가 우려 요인이긴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면 좋을까요?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비 둔화지 않습니까? 경기 침체고. 네. 저도 체감을 좀 하고 있고 많은 주변인들이 다 체감을 하고 있는데 인정하기 참 싫은 파트입니다. 이게 좀 주식을 떠나서 슬픈 현실인데 그 소비의 양극화를 이제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한마디로 지금 기결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게 가장 큰 품목이지 않습니까? 몇 천만 원 하잖아요. 자동차가 이렇게 바꾸는데 몇 백만 원 드는 게 아닌 쪽인데 이 소비의 양극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과연 이 자동차의 소비 수요가 소비 둔화와 맞물려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게 좀 생각이 들었었는데 국내에서는 대기 차량이 100만 대고요. 글로벌 대기하고 있는 네, 대기하는 게 100만 대고 글로벌은 120만 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인정을 해야지만 이게 편한 겁니다. 소비의 양극화인데 돈이 없고 경기가 침체인데도 차 바꿀 사람들은 이제 다 바꾼다는 거예요. 대기 수요가 이렇게 즐비하다 보니까 아, 참 좀 뭔가 좀 사회가 단절된 느낌이잖아요. 근데 주가를 할 때 본인 감정을 대입하는 건 결코 좋지 않습니다. 아, 일단 대기 수요가 이렇게 많다는 걸 딱 인정하고 소비의 양극화가 간다는 걸 인정하고 네. 이렇게 대기 물량이 많기 때문에 기아 이제 보통 실적이 딱 나오면 실적이 나왔다고 재료가 소멸이다. 주가에 선반영됐다. 이렇게 떨어지기 십상이거든요. 네. 지금은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분기 실적이 아직 뚜껑이 안 열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나오고 주가가 선반영됐다는 기대감 때문에 2500선 넘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순위 코스피 시총 10위권에 보게 되면 딱 순서가 반도체, 2차 전지 뭐 이렇게 쫙 하지 않습니까? 네. 현대 기아가 10위권에 다 들어왔는데 실적이 나오고 나서 분명히 이걸 따질 겁니다. 밸류에이션이 얼마나 싸냐. 네. 이 부분을 따질 거기 때문에 기아는 계속적으로 승승장구 신고가로 돌파밖에 갈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차트 모습을 보시게 되면 이 가격이 지금 V자 표시를 했는데 2011년 가격이에요. 이때, 네, 네, 2011년에 지금 제가 체크를 해드린 데가 이때 현대 기아차가 날아갔을 때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6위에서 5위로 딱 진입하는 순이었었습니다. 정말 좋았죠, 주가가. 그때 가격이 8만 5천 원이었습니다. 지금, 네, 지금 가격이 8만 5천 원이에요. 네. 그러면 그때 10년 전 기아의 위상과 지금의 위상은 판이하게 틀리죠. 그렇죠. 네, 완전히 우리가 국내에서 체감하는 것도 틀리고요. 그러면 주가는 지금 그때 수준이에요. 더 주가는 리레이팅 해야죠. 저는 뭐 당연히 고점 돌파 10만 2천 원 이루어진다고 보는 쪽입니다. 기아의 위상이 달라졌다는데 왜 괜히 이렇게 K 자동차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기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자동차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계속해서 대기 수요가 많다라는 점, 기아의 위상이 브랜드의 가치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점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체크를 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가격 전략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께서는 81,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길게 보시면서 10만 원까지 목표가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시는데 가격 전략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운유용님, 이 투자 의견 어떻게 보실까요? 예, 네, 앞서 얘기했다시피 실적 시즌에 실적 좋은 종목들을 찾기 힘든 구간 쪽에서 독보적인 시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네. 지속적으로 우상향하지 않겠는가.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 2021년도 고점이 10만 2천 원이거든요. 거의 10만 원 언저리 정도. 꼭 10만 원 팔려고 하지 말고 9만 8천 원 정도 가면 되잖아요. 근처에서. 네, 그렇죠. 네. 주가가 더 만 원이면 9,990원에 내놔야지. 그거 딱 10만 원에 맞추려다가. 네, 그렇죠. 그렇죠. 10만 원 언저리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선절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선절 필요한다 한다면 7만 6천 원 정도로 선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은 어떨까요? 저는 1, 2차 좀 나눠서 갖고 왔는데요. 우선, 이제 뭐, 제가 상담 신청을 받았을 때는 예. 장기인지 단기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장기 보유가 좀 가능하신 것 같거든요. 네. 우선 박스권 상단까지는 무조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저는 99% 확신을 갖고 있는 쪽이고요. 박스권 상단이 이제 9만 2천에서 9만 5천 원 정도거든요. 매매도 가능한 쪽이죠. 지금
원래는 이 기아라는 종목이 박스권 하단이 8만 원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인 추천을 받아서 박스권에 안착하신 거 보고 지인도 대형주를 조금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굳이 이 종목은 매매로 갈 필요는 없고요. 지금 비중도 그렇게 많지 않으시거든요. 제가 봤을 때 기아 대형주에 비해서 이 종목은 연말까지 투자가 가능하신 쪽이라면 혹시나 하단까지 더 밀릴 때도 더 모아가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10만 2천 원 신고가 돌파가 좀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더불어서 말씀드렸지만 무역 수지도 자동차가 9년 만의 일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자동차에 관해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면 ING다. 그러니까 2차 전지는 프리미엄을 많이 받았고 이미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성장 수주장고 과열도 인정을 하는 쪽이고요. 지금 다 그렇게 평을 하고 있고 자동차는 실적 좋고요. 수주 좋고요. 그다음에 수급도 좋습니다. 그런데 밸류는 싸요. 그러니까 아직 진행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는 지금은 여러분들 짧게 매매를 하시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지금은 주식시장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아 같은 경우는 저는 2차 목표가는 저 멀리 좀 잡고 싶었는데 11만 5천 원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분할 매도로 가시면 더 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두 분께서 모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먼저 박준영 운영님께서는 목표가로 10만 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뭐 7만 6천 원 잡아주시긴 했는데 거의 의미 없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는 1차 목표가 9만 5천 원, 2차 목표가 11만 5천 원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2차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많이 질문들 남겨주고 계시는데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